뭔가 남다른 감정이 생각이 났다고? 맞아. 그 MMA에 내가 6년 전쯤에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 그때 내가 직접 티켓팅을 해서 그 스탠딩 1열에서 직접 보고 그때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딱 그 작년 MMA에 가서 내가 그 자리 그대로 가서 대상을 받은 거야. 내가 유진이랑 똑같은 기분이었어, 그때. 정색하잖아. 아니, 내가 중학교 때 TV로 보던 우리 선배들 막 우승하고 그 유명했던 선수들하고 불과 3년 뒤에 내가 뛰어가지고 내가 다 이겼거든. 와, 진짜? 작사를 냈어. 3년 만에. 나도 작사를 했어. 아니, 작사를 유진아! 그럼 유진아, LA가 존경하고 그 선배님들 때문에 네가 있는 건데 그 선배님들이 너 때문에 다 작사를 났다는 거야? 아니, 존경은 하지만 내가 시합에서 작사를 냈다. 이건 뭐 팩트니까. 유진, 야, 팩트를 팩트로 얘기를 내가 하면 어떡하니, 그럼? 얘들아, 여기야. 낙낙낙. 아무도 없어요? 낙낙낙. 들어, 들어, 아무도. 야, 저. 뭐야, 야. 야, 저. 뭐야, 야, 없잖아. 뭐야? 에이, 뭐야, 이게. 뭐야? 파티를. 파티를 언제 가봤어야 알지. 아무도 없잖아. 나 오늘 파티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꾸밀 거야? 나이트메어! 소리 난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 누구 너네 누구야? 우리 내 우리 방에 있어. 왜 여기 왔어? 우리 여기 동아리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오늘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파티. 파티 이거 맞아 지금? 왜? 너네 파티랑 머리가 좀 뭔데? 비주얼 약간 입뱅 각인데 얘들아? 파티! 입뱅 각이 뭐야, 입뱅? 입구 뺀찌 각이라고. 진짜? 그리고 너무 빨리 왔어, 얘들아. 진짜? 아직 한두 시간 또 이따 와야 되는데. 우리 불쌍하니까 그냥 우리 끼워주면 안 돼? 우리 불쌍하니까 껴줄까? 와, 우리가 왜 불쌍해야 돼? 와, 우리가 왜 불쌍해? 야, 우리 오늘! 불쌍하니까 껴주자. 우동이가 불쌍하지, 우리 안 불쌍해. 우리 오늘 컨디션 완전 리시야. 너도 완전. 그래, 심심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너네 껴줄게. 감사합니다. 수다 떨려 하자. 고마워 고마워. 얼른 얼른 일단 앉자. 너희들 우리 동아리 주인공 우리 선배님들이잖아. 선배님들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 너희 우리 동아리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키치한 거야. 키치했다고? 키치한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키치한 아이들 동아리 세제이키에서 온 둘 셋 다이즈. 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제일 바쁠 텐데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학교 오게 됐어? 아니 지난번에 같이 했던 꽁트랑 그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진짜 찾아왔지. 아 근데 꽁트를 굉장히 뻔뻔하게 잘해서 네. 진짜 지금 손버릇이 나빠져서 다들 없어진 거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지를 뿌릴 때마다 비가 억수로 오는겨. 내가 MC를 한 30년 동안 했나? 너네한테 꽁트를 배우고 싶어. 어떻게 잘하는 비법 좀 알려줘. 배우자. 좀 비법이라 하면 좀 약간의 허언증 기질이 있어야 돼. 허언증과 뻔뻔함으로 이렇게 뱉고 보는 거지 일단. 깊이 생각하지 말고 먼저 뱉고 보는 거다. 뱉어보는 거야. 아, 그래. 나는 자문이한테 고마웠던 건데. 왜? 우리 그 꽁트하고 막 나가 춤추고 그랬잖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난 그때. 야, 아주 잘 맞추겠어. 자세 맞추는 거 맞지? 아, 근데 그때 뭐 소심해가지고 앞에다가 춤도 못 추고 그랬는데 뒤에서 자문이가 너 지금 빨리 나가야 분량 나온다고 하면서 계속 나가라고. 근데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돼. 리즈가 맞아. 많이 달라졌고. 내가 좀 이제 나뉘기 시작해가지고 아, 오늘 좀 많이 그럴 수 있어. 뭐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책자.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준비했는데 요즘 너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어디선가 꺼내더라고. 아, 맞아. 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나? 키가... 아니, 일어나지 마. 아니야, 왜? 서로 안 좋아, 서로 안 좋아. 왜 안 좋아? 서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직접 주고 싶어서. 왜 저번에도 나 일어나지 말고.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으면 돼. 한 번만 일어나면 안 돼, 키즈 보고 싶어서. 한 번만, 형, 수근이 형. 원영이 키. 와, 진짜 계속하는구나. 와, 진짜 계속하는구나. 원영이 계속하는구나. 너 정말 당당하구나. 좋았어, 이런 뻔뻔함. 이게 바로 키치야. 와, 수근이 굽 있는 거 싫었는데도 잘해. 야, 진짜 키치하다. 원래 단어가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우리만의 자유로움과 당당함 있는 거를 키치라고 키치, 우리가 키치야. 동아리 세제키 했는데 동아리 활동 내역을 봤는데 야, 먼저 박수 한번 다 같이. 와. 대상 가수라고 써 있어, 대상. 대상. 대상 그냥 대상이 아니고 니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신인상하고 대상을 동시에 석권했다고.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신인상과 함께 대상을 타는 건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야. 지금 너희들의 마인드가 중요해. 신인상 마인드니 대상 마인드니. 무대에서는 대상 마인드고 무대 밑에서는 신인상 마인드. 아, 무대에서는 좀 건방지게 좀 껄렁껄렁 리허설도 안 해요? 저희 대상 가수예요. 안 해요? 대상 받으면 그러는 거야? 우린 안 그러는데? 안 해요? 대상 받으면 그러는 거야? 우린 안 그러는데? 우와. 너 그랬어? 내장점이 뭔지 알아. 맛이 간 거야. 진짜 아이브랑 나랑 공통점이 있네. 아, 그렇지만 용모 짓을 왜 그래? 이것도 셔츠에 올라가서 좋겠다. 들어봐, 들어봐. 그 당시에 농구 대잔치라고 있었다. 있지, 있지. 농구 대잔치. 그때 우리가 우승을 하고 내가 신인상 겸 MVP. 오. 그리고 우승.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상도 감사한데 유진이는 뭔가 남다른 감정이 생각이 났다고? 맞아. 그 MMA에 내가 6년 전쯤에 공연을 보러 갔었거든. 그때 내가 직접 티켓팅을 해서 그 스탠딩 1열에서 직접 보고 그때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딱 그 작년 MMA에 가서 내가 그 자리 그대로 가서 대상을 받은 거야. 내가 유진이랑 똑같은 기분이었어, 그때. 정색하잖아. 아니, 내가 중학교 때 TV로 보던 우리 선배들 막 우승하고 그 유명했던 선수들하고 불과 3년 뒤에 내가 뛰어가지고 내가 다 이겼거든. 와, 진짜? 작사를 냈어. 나는 작사를 했어. 아니, 작사를 했어. 그럼 요즘 LA가 존경하고 그 선배님들 때문에 네가 있는 건데 그 선배님들이 너 때문에 다 착살 났다는 거야? 아니, 존경은 하지만 내가 시합에서는 착살을 냈다. 이건 뭐 팩트니까. 요즘 야, 팩트를 팩트로 얘기를 못 하면 어떡하니, 그럼. 미안한데 쟤네 착살 뭔지 몰라. 정리법칙. 작살 아니야. 작살 아니야. 작살이 뭐라고 생각해? 작살. 자기 모르겠는 살은 살인. 약간 이런 느낌. 살인. 약간 이런 느낌. 살인. 아니야. 야, 모르자. 설명을 해줘야지. 무섭게. 우리 그냥 박살 냈다 뭐 이런 비슷한. 박살 냈다는 얘기 아니죠? 네, 박살 냈다. 약간 프로큰. 그때 호동이도 작살 내고 일르고 바빴잖아. 그치. 코피 나고 심판한테 일르고. 욕하는데 그래도 가만 있나? 네, 막고 다니면 안 되지. 아, 깜깜깜깜깜깜깜 꾸짖대지 마라, 가는데. 그래, 막고 다니지는 마라. 그래서. 귀엽다. 그러면은 너네 대상 받고 좀 회사에서 달라진 게 있어? 대우라든가. 아, 우리 이제 숙소 이사가. 진짜 큰일 났다. 여섯 명이서 되게 큰 평소에 다 같이 살았었는데 멤버 나눠서 살았어. 두 채로. 아침에 세 명씩 살아? 야, 그냥 방이 여섯 개 있는 데를 가서 각방 쓰는 게 낫지 않아? 방이 여섯 개 있는 데. 요즘에 방이 여섯 개 있는 집이. 서울 근교에 내가 알아봐 줄게. 어? 너가 진짜 알아봐주고. 아니, 하지만 저기 중간에 떠먹으니까. 너 수술을 떠먹으려고. 수수료는 받으면 안 되지. 수수료는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7월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너희들 걸 같이 알아봐 주잖아. 그 집에 너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내 목비를 좀 깎아 주세요. 아니, 근데 너네 초등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 야, 너네 초등학생이더라고. 맞아,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많이 해주시더라고. 초등학생이 돼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어. 진짜? 개그도 똑같아.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초등학생인 걸 실감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숙소 근처에 마트가 있어. 그래서 한번 마트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초등학생 여자 팬분이 이리 와가지고 혹시 아이브 가을 언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했는데 내 대답을 듣자마자 어디론가 뛰어가면서 아이브 가을 봤다!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나도 빨리 그 현장을 나와버렸어. 그 애기들은 얼마나 그게 좋아. 아니지. 가을 선배 밈이 진짜 대박이었잖아. 아, 우리 가을 선배. 맞아. 이번에 내장점이 뭐야로 완전. 그러니까 내장점이 뭐야로 솔직한 거야, 그거. 기회를 한 번 넘겨줘야 돼. 솔직한 거여서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돼. 여기까지. 솔직한 거야. 와, 근데 오늘 넘길 머리가 없네. 아니 근데 가을이가 어머니도 가을이가 엄청 솔직하시다며. 우리 엄마가 진짜 솔직하신 게 한번 우리 팬 콘서트를 최근에 했었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도 다들 보러 오시잖아. 옆에 원영이가 딱 있었거든. 근데 원영이를 보자마자 원영아, 너 가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자기 딸이 제일 예쁘고 자기 아들이 제일 예쁘고 하잖아. 맞아. 근데 너무나도 귀엽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래도 너무 가을이는 엄마가
우리 가을이 이쁘다고 얘기도 하잖아. 왜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난 어릴 때부터 하도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자, 어머님의 장점이 솔직한 거야. 그래. 엄청 아니 솔직한 정도가 아니라 다퉜대 어머니랑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혹시 상처받을까봐 미리 조기 교육을 그럴 수도 있어 확실히 시켜서 영철이는 다르게 큰 거로 알고 있는데 그지? 나 오랜만에 나 잘생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영철이 상처를 많이 받아 사람이 방송 보고 깜짝 놀랐지 그냥 내 생각인데 느낌상 다른 이제 아이돌 걸그룹들도 많은데 아이브가 더 조금 대중 친화적인 그럼 느낌. 다른 걸그룹들은 대중 그러니까 이러다 아는 뭐 신비주의 이러다 아는 형이면 또 다른 걸그룹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좀 힘내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 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엄마 허락받고 얘기한 거야. 우리 엄마 허락받고. 근데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좀 놀랬지? 아니. 괜히 퍼질 줄 몰랐지? 하나도 안 아픈데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 너 때려. 자, 아, 때려. 피나. 자 여기까지 우리의 꽁트였어. 장점은 사실 나도 놀랐어. 어, 이번에 유진이가 또 작사한 게 있어? 맞아. 내가 처음으로 작사를 해가지고 히로인이라고 히로인. 영어로 주인공이라는 뜻이야. 아, 그 정도 우리도 알거든요. 아, 아니 혹시 알까봐. 내가 딱 듣자마자 가사 딱 듣자마자 언니한테 한 말이 있어. 이게 뭡니까? 그 어쩔 수 없지 나는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지 나는. 나는. 근데 아, 그게 없다. 노래 절반이 그거밖에 없어. 노래 절반이 그거밖에 없어. 아~ 어쩔 수 없다. 포크송이네. 어쩔 수 없지 나는. 근데 엄청 좋아. 근데 어선이 어쩔 수 없지 나는 그 단어 왜 많이 쓴 거야 유진이는? 푸념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아, 어쩔 수 없지 나는 내가 약간 이렇게 잘나서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어쩔 수 없지 나는. 약간 푸념식으로 썼는데.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장원이 표정 이번 생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이런. 거. 지금 제일 행복한 상태야. 맞아 맞아. 한번 웃어줘 봐봐. 근데 아니 원효이가 참기로 아~ 유명하잖아. 그때 러브라이브 그래. 내가 좋다고 했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감사해도 많이 이번 노래는 어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내 참기에 약간 헷갈리기 시작한 게 나는 성공개고 키치가 너무 좋은데 대부분이 이 타이틀곡이 더 좋다고 하는 거야. 되게 치우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성공개곡이 더 좋은데 내 참기가 지금 약간 아리송해서 나도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해. 이게 다 공개됐을 때. 일단 맞아. 한번 들어보자. 지금. 오늘? 들어보자. 들려줄게. 진짜? 그러면, 아 오늘 들려준대. 그러면 우리가 대상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곡이랑 내가 좋아하는 성공개곡 키치까지 준비해서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렛츠 메달리. 렛츠 메달리.
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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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아이브 노래가 멜로디 라인이 멜로디가 진짜? 참 이뻐요. 나도 이 키치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별명이 그 농구하는 임진모라고. 아, 서진모. 서진모. 뭔가 이제 키타고도 있으면서 마지막 컬컬을 씹고 나는. 아, 맞아. 다양한. 맞아. 벌스랑 힉이 다른 게 매력이거든. 그지. 그래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잠깐만 너무 어서 추상화가 버려. 이제 케이팝이 전세계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다가 근거에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한테 물어봤다고 혼자 삐쳤어. 양궁 선생님 얘기하는 거 누구 생각하지? 노이즈 캔슬링 가장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자면 지금은 해외 팬들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니에요.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지요. 해외 팬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같이 만들어요. 지금은 저기요, 저기요. 이 지금 디지털 세대에서는 같은 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시포 라라라 노래 아는 사람만 손 들어봐. 난 그 옛날에 뭐 리믹스 했었어서 알아. 아 리믹스 해줬어. 와 네 명 아예 몰라? 좀 전에 봤을 때 좀 기괴했지. 좀 무섭고. 예. 자 이제 동아리 활동 조건이야 우리 잘 들어야 돼. 자 이제 동아리 활동 조건이야 우리 잘 들어야 돼. 동아리 뭐? 뭐? 이름 뭐야? 가방이야 가방이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깜짝 놀랐어. 가방이 너무 잔인하다. 공 등을 열어. 등을 닦네. 등을 닦네. 너무 잔인하다. 자, 하여튼 이제 우리 저기 잘 들어요. 이 동아리 들어오고 싶으면 동아리 활동 조건이 있어요. 맞아, 조건이 있어, 우리. 첫 번째로 키치한 표정이라고 끝났어. 맞아, 맞아. 키치한 표정은 무슨 표정이야? 키치한 표정 지을 수 있어? 우리 중에 키치한 표정이 있어? 표정보자는 장훈이가 표정보자. 표정보자. 장훈이가 표정보자. 표정보자. 표정. 지금 이거는 이거 무슨 골똘히 생각할 때 표정이야. 골똘 골똘. 그래. 뭔가 일단 러브다이브는 나르시스틱이 포인트였잖아. 그래서 진짜 나랑 사랑에 빠진 듯한. 맞아 맞아. 눈썹 눈썹. 약간. 오 저 거울 보고 막 이런 게 포인트였지. 아 사랑에 빠진 거울 보고. 맞아. 그리고 이번엔 키치는. 키치가. 우리 마지막에 다 같이 약간 찡그린 듯한. 이런 네, 네, 네. 표정이 있는데 그냥 키치 이러고 끝나거든. 삐. 어 귀엽네 다. 귀여워나 귀여워. 수근이 잘한다. 예. 예. 수심 80m에서 동태 꺼내내면 눈이랑 안 그게 바로 동태 눈이야? 안 되죠. 수배 있던 애들이 앞 때문에 나오면은 이렇게 다 변한다. 눈동이 불쌍해. 맞아, 진짜 갑자기 아이고 앉혀놓고 수심 40m에서 동태 눈까지 쳐놓은 거예요. 진짜 행복해 보인다 장훈이. 너무 행복해. 야 잠깐 애들 러브 다이버야? 다이버. 저